왜 선생? 뭐지? 환청인가? 왜 선생? 아이, 나야 나. 뭐죠? 여기 웬일이죠? 혹시나 내 선생을 만날까 하고? 아니 근데 진짜 만났네. 아니 이런 우연이. 우연 같은 소리 하네. 아니 운동 안 하나? 어? 왜 돌아가지? 운동하긴 그런 것 같다 갑니다. 그래? 아 그럼 잘 됐네. 그럼 들어가서 얘기 좀 하지. 희한한 사건이 또 생겼잖아. 됐습니다. 제 소관 아닙니다. 5년 동안 집에만 있던 은둔형 외톨이가 등산 가는 엄마를 쫓아가서 사고를 쳤어. 아 그렇습니까? 아 근데 걔가 자꾸 17살이래. 22살인데 자꾸 17이래. 진짜 그렇게 믿는 것 같아. 아 그리고 어느 순간만 되면 똑같은 걸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래서 우린 리셋맨이라 부르고 있거든? 기억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치매인가? 글쎄요. 지피는 게 있는데. 진짜? 대박. 역시 뇌 선생은 단번에 알 줄 알았어. 뭔데? 그건 맨 입으로 안 되겠습니다. 아, 뇌 선생! 아, 나 진짜 이렇게 해. 어? 뇌 선생! 알았어. 선물 가져올게. 어? 선물? 짜잔! 선물! 꽃 선물이 이렇게 소름 끼쳐보긴 처음입니다. 꺼지시죠. 알았어. 진짜 선물. 이거, 내 뇌. 기증할게, 뇌기증. 아, 뇌선생, 뇌기증이라면 환장하잖아. 뭐, 딱히 환장할 일은 아니지만 전 그렇게 내가 필요합니까? 아이, 필요하지. 좀 더 간절히. 아, 나 치사 반스가 아니라 신하루 박사님이 꼭 필요합니다요. 제 뇌까지 다 드리지요. 이 소리 들리시죠? 네. 와, 느낌 좋다. 바스락. 제가 좋아하는 소리입니다. 저만의 힐링 ASMR이라 할까요? 계장님한테 혼나거나 마음이 힘들 때 자주 왔었어요. 남자친구 생기면 같이 꼭 걸어보고 싶었습니다. 그래서 오자고 했어요. 잘하셨습니다. 저도 애인 생기면 꼭 하고 싶었던 거 있는데 어딜 걷든 손잡고 걷기. 또 뭐 해보고 싶은 거 없어요? 많아요. 뭔데요? 다 말하시죠. 뭐 하고 싶은 거 다 해야죠. 진짜요? 아, 그럼요. 제 능력 되는 한 다 해드리겠습니다. 저 그거 해보고 싶었습니다. 이렇게 한번 찍어보고 싶은데 어째 떨어질 기미가 안 보이네요. 아, 이러면 되죠? 아, 뜯어. 또 못한 거 뭐 있죠? 캠핑이요. 저기 캠핑장 있거든요. 아, 그건 제가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엄청 고생한대요. 그럼 둘 다 공부하고 낙엽 다 떨어지기 전에 다시 와요. 좋습니다. 낙엽 다 떨어지기 전에 캠핑 접수 완료했습니다요. 아빠, 저게 웃겨? 어, 웃긴데? 아, 저거 봐. 저 낙엽 굴러가는 거. 이 아빠가 낙엽 굴러가는 것만 봐도 까르르 웃는 중년이야, 중년. 뭐래? 와, 단풍 너무 좋아. 낙엽 좋아. 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. 원하시는 거 있으면 꼭 말을 해주시죠. 여자들은 알아서 챙겨주길 바란다던데
이 남자들은 말 안 하면 모르거든요. 제가 원하는 건 하나예요. 헤어지지 않는 거요. 아, 나 진짜 어떻게 그런 말을. 아니, 원하는 게 헤어지지 않는 거라. 나도 그렇지. 아, 이러고 앉아있으니까 여유롭고 좋네요. 아이, 진작 해볼걸. 금 형사님, 드릴 말씀이 있어요. 얼마든지 들어드리지요.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소개팅을 했거든요. 네? 직장도 좋고 성격도 좋고 아파트도 있대요. 물론 한 번도 결혼한 적 없는 싱글이고요. 그 남자를 만나고 보니까 내가 왜 중학생 딸의 전처까지 있는 남자를 좋아하고 있지? 제정신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쯤에서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아니, 팀장님 갑자기 왜... 혹시 그 이나 엄마랑 싸운 것 때문에... 말씀드렸잖아요. 소개팅한 남자 때문이라고요. 예전처럼 동료로 지내면 좋겠습니다. 아, 팀장님... 그럼 사무실에서 봬요. 바로 있습니다. 처럼 흩어지는 꿈 never go away. 기분 전환도 참 올드하고 전형적으로 하네. 술 마시려고? 나랑? 영광인 줄 아시지? 아이, 그러게. 아, 이게 뭔 일이야. 아, 일기 써야겠네. 설마 일기장에 눈물 뚝뚝 흘리는 건 아니겠지? 그럴지도 몰라. 아니, 갑자기 왔다 가버리니까 정신이 이상해진 것 같아. 하긴 내 마음을 어찌 알겠어, 어? 사랑해 본 적 없으니 이별해 본 적도 없지? 당신이 상상할 수 없는 아주 큰 이별을 했지. 사랑하는 부모님과의 이별. 그 후였던 것 같아. 내 뇌가 변한 게. 설명할 순 없지만 뭔가 달라졌어. 에이, 그 짜는 하고 마셔야지. 자, 이별에 상처받은 뇌를 위해 건배! 건배. 아우, 그냥 확 버리고 왔어야 했는데. 다 왔다며, 어디야? 저기. 또 잘렸어? 똑바로 말 못해? 저기. 저기 3층. 뭐야, 안 취했어? 아니, 취했는데 저기 할 정도로 취하진 않았지. 이 어이없는 짓거리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? 감당은 당신 반강이 못할 것 같은데요. 화장실 가고 싶다며. 갔다가. 괜히 참고 가다 지리지 말고. 이보세요. 다 왔습니다요. 저기 3층. 여기서 나랑 한바탕 했던 거 기억납니까? 그럼. 아, 근데 갑자기 왜? 드디어 잡았거든요. 세상 천사인 척하는 당신 허물. 김현준 아내형 통신 기록 조회 요청했죠. 통신사 쪽에서 연락 왔습니다. 협조 공문 왔다고. 하필 그 전화를 내가 받았네요. 신경과학팀 일이 아니니까 공문서를 위조해서 보낸 거네요. 표정 보니 맞네. 위조한 거. 이봐, 내 선생. 그게 내가 그... 어떻게 된 거냐면... 물론 이나 때문이겠죠. 딸이 억울하게 누명 쓰고 범죄 소년이 될까 봐 걱정됐겠죠. 딸 때문에 그랬으니까 봐달라. 난 이 나라 뇌과학 발전을 위해 그랬습니다. 근데 난 어떻게 됐죠? 내 모든 걸 바쳐 헌신한 연구소에서 쫓겨나 백수가 됐습니다. 당신이 위조 어쩌고 떠드는 바람에 말이죠. 이제 내가 얼마나 억울했는지... 이해 좀 되시나?
안 그래도 항상 미안해하고 있어. 부탁인데 제발 공론화만 시키지 말아줘. 왜 그래야 하죠? 난 방송에서 막 씹히고 전국적 망신을 당했는데. 아 그럼 어떻게 하면 화가 풀리겠어? 어? 아 내가 뭐 옷이라도 벗어야겠어?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. 이거 그냥 갑자기 튀어나온 말. 자신이 배트말 감당하는 아름다운 자세 좀 봅시다. 이 저기 뇌 선생. 사표 내면서 생각해 보시죠. 당신이 함부로 떠든 한마디 때문에 그렇게 헌신했던 집단에서 쫓겨나던 그때 내 심정이 어땠을지. 사표? 사표? 왜? 이유가 뭐야? 갱년기야? 그런가? 아 왜 눈물이 나지? 맞네 갱년기. 나도 눈물 나. 어? 근데 어떻게?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외로워도 더러워도 나는 안 울어 해야지. 너 먹고 살 거 없잖아. 뭐 그냥 목구멍에 거미줄 치고 굶어 죽어야죠 뭐. 우울증이야? 할 일 없이 집에서 술이나 퍼 마시면 알코올 중독 걸리고 자연스럽게 우울증 걸리겠죠 뭐. 아 그럴 거면 왜 그만두냐고. 훗날 알코올 중독에 우울증에 목구멍이 거미줄 때문에 숨 막혀 죽기 전에 꼭 말씀드리겠습니다. 뭐죠? 그 꼴 보기 싫은 표정은? 좀만 참아. 이제 영원히 못 볼 테니까. 앞으로 다신 못 볼 테니까. 주고 가야지. 뭐죠?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주는 선물. 자, 그럼 가보겠습니다. 안녕. 뭡니까? 뇌 선생한테만 뭘 주고 간 거야? 뭐야? 사후 뇌 기증 동의서? 사람들 누구죠? 가짜 아닌가? 이거. 어? 우리서 사람들이네. 맞다. 한참 전부터 경찰서 돌아다니면서 기증하라고 막 그러던데. 에이씨! 뭐야? 뭐해? 요거 좀 내려보지. 여긴 웬일이야? 그냥 지나가던 길이었습니다. 근데 왜 이러고 있지? 남의 집 쳐다보면서? 쳐다보기 무슨... 그냥 뭐 찾을 게 있어서 잠시 정차 중이었습니다. 혹시 나 걱정돼서 온 건가? 감당 못할 말 하지도 말고 그 헛소리도 상대 봐가면서 하죠. 그럼. 온 김에 한잔하고 가든가. 됐습니다. 온 거 아닙니다. 그럼. 나보러 온 거 같은데. 아닌가? 맞는데. 아무튼 해석 안 되는 인간이야. 아이씨, 정보. 아이고, 이 뭐라도 하나 부셔야 되나? 형사가 이거 하나 못 냅니까? 아니, 딸 수 있지. 이거면 되는데, 아 영장 없으면 죽어 침입인데. 쫄리면 그거 내놓고 꺼지시지. 쫄린데 꺼지긴 싫으네. 미국 갈 때 급하게 팔고 간 걸로 압니다. 아 그럼 황동우가 산 거야? 지가 살인 저지른 집을? 그 순간을 되새기며 기뻐했겠지. 아, 이 사이코패스 새끼. 뭐야? 어, 가스야, 나가.
도시는 이게 어떤 장치인지 알겠지? 뉴럴 커플링. 어떤 이야기를 듣거나 봤을 때 두 사람의 뇌 활성화 패턴이 얼마나 같아지는지를 측정하는 기계야. 두 사람이 공감을 하면 이 뇌파 패턴이 같은 모양으로 일치하고 당신들이 이기는 거야. 공감? 뇌 선생이랑? 공감 못하면? 그럼 뇌파 패턴이 불일치하고 당신들은 살인자가 되는 거지. 죽는 게 아니라 살인자? 왜? 당신이라도 죽이면 되나? 당신들이 죽음으로 몰아넣을 사람 이들이니. 구모! 일어! 일어! 이제 여기에 영상 하나가 뜰 걸세. 그걸 보고 느끼는 감정이 여기 뇌파 패턴으로 나타날 거고, 두 사람 뇌파 일치 확률이 그래프로 나타날 걸세. 80% 이상 일치하면 그 수갑이 풀릴 거야. 자, 그럼 공감 게임을 시작하겠네. 나 이런 말 정말 하기 싫은데 해야겠네. 미안합니다. 이런 뇌를 가져서. 당신 탓 아니야.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당신 탓 안 해. 미안해하지 마. 다 저 사이코 탓이야. 마지막 문제. 그래서 내 선생, 저기 죽어가는 남자가 친구라고 생각해봐. 친구. 친구. 엘전원. 실험용 쥐밖에 없는데. 아, 저, 없으면 나라고라도 생각해봐. 어? 내가 죽으면 어떨 것 같아? 닥터 실은 당신 따위 눈앞에서 죽는다 해도 눈 하나 깜빡할 인간 아니네. 살인자의 뇌를 가졌잖아. 어따 비교질이야. 뇌박사는 개쓰레기 같은 당신과는 달라. 당신 따윈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할 인간에 대한 애정이 생겼어. 죽여봐. 날 죽여보면 알 거 아니야! 그거 좋은 생각이네. 한번 해보지. 우리 오늘부터 1일 할까? 맞아, 내 선생! 안아줘, 죽여버릴 거야.
착한 사람 같은데 왜 저렇게 살다 가나. 그것도 다 뇌 탓인가? 뇌 탓만 했기 때문이죠. 뇌를 너무 하찮게 본 탓입니다. 아니 그니까 뇌 선생처럼 못된 뇌도 착해질 수가 있는데. 못된 뇌가 아니라 아주 특별한 뇌입니다. 알싸 알싸. 아주 특별한 뇌를 가진 뇌 선생. 나 감동 먹었잖아. 내가 죽는다니까 슬펐지? 네 슬펐습니다. 진짜? 내 손으로 보내야 하는데 지 혼자 죽으면 안 되는데 안타까움에 슬펐습니다. 아, 나 감동 파괴자 정말. 아셨습니까? 내가 보내기 전까지 절대 먼저 가면 안 됩니다. 알았습니까? 이것은 협박인가 고백인가 헷갈리네. 아우 저, 아이 이봐 내 선생 같이 가. 아우 저 이제 와 안아줘. 아우 꺼지시지. 몸이 절로 붙는다. 안 꺼져? 몸이 기억하나 봐. 냉동 창고인데. 마치시지. 아 이게 추울 것 같아. 생각날 것 같은데. 내 선생 따뜻한 품. 하지마. 생각하지마. 아 생각나는 걸 어떻게? 엄마라도 그만. 빨리 빨리. 참 등장이. 어 어디야 어디로? 어디로요? 빨리 가자. 어디? 빨리. 아니 생각보다 이쁘게 안 만들어지네요. 자, 심장 막 뛸 때 얘기해야 성공 확률이 높다니까 빨리 하겠습니다. 자, 팀장님 괜찮으시다면 그 러버 시스템 다시 한번 켜보지 않을래요? 한 번만 다시 켜주신다면 절대 꺼지지 않도록 제가 무시 노력하겠습니다. 아니요, 노력 안 하셔도 돼요. 제 러브 시스템 한 번도 꺼진 적 없거든요. 아, 아 팀장님. 저 근데 이젠 이름 불러주세요. 아. 아유 죄송합니다. 아 팀장님이 하도 입에 배서. 제 고백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소정아. 아 쑥스러워. 표창 나 올해만 두 번째야? 표창장 멀티골이네요. 누구 덕분? 아 그놈은 잘난 척 또 시작이다. 이게 왜 잘난 척이죠? 팩트인데. 아,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뇌 선생 덕. 자, 단체 사진 한번 찍지? 아, 자, 저를 따라 웃으시죠. 도와주세요. 도와주세요, 김영사님. 어휴. 뭐야? 봤지? 마치 좀비. 알았습니다. 좀비 정체. 내가 생각하는 거 그거 맞지? 맞습니다. 가죠. 좀비 잡으러. 오케이. 갑시다. 좀비 잡으러.